이제 엄마 옷 입었다 드디어 그지? 완전히 엄마 옷이다. 안녕하세요, 현조사입니다. 오늘은 그 25년 전에 그 인도네시아로 한 달 동안 우리 가족 여행을 했던 그 동영상이 있어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. 지금은 자식들이 뭐 30대 성인이 되었지만 이때는 큰 딸이 뭐 초등학교 5, 6학년 다니던 그런 시절입니다. 막내 아들은 이때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때는 그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기 전이라서 모든 국제선은 김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.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한 달 정도로 인도네시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. 그때는 부산에 살 때인데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자카르타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서울에서 한 3, 4일 지체하다가 상황이 좀 좋아졌다고 해서 이날 출발을 했습니다. 김포에서 자카르타 가는 비행기 노선은 보통 그 오후 한 2시에 출발을 해서 현지 시간 한 7, 8시에 도착하기 때문에 보통 5시간 반에서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코스였습니다. 첫 번째 가족 해외여행이라서 애들이 많이 들떠 있습니다. 저는 93년도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인도네시아 생활을 했지만 우리 가족들은 이날이 인도네시아의 첫 번째 방문이었습니다. 이때는 그 핸드폰이나 캠코더 같은 조그만한 그 비디오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어깨에 짊어지는 큰 그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. 집사람도 첫 번째 그 해외여행이라 가지고 뭐 좀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뭐 자카르타 가는 항공편이 여러 편이 있지만 그때는 하루에 그 한 편밖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. 인도네시아의 첫 번째 날인데 저녁에 그 자카르타 시내에 있는 토니 로마스라는 곳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. 여기는 그 돼지갈비 바비큐가 유명한데 맛있는데 아마 지금은 한국에 서울에도 막 이런 분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곳의 그 시그니처 메뉴인 그 폭미 바비큐입니다. 돼지 바비큐하고 그 다음에 감자하고 옥수수가 들어갑니다.
먹어는 거 치즈야 치즈. 저는 못 먹는다. 똑같은 고기야. 우리는 못 먹는다. 고기 먹어. 너는 고기도 못 먹고 잘못 왔다. 피자집으로 가는 거지 맞지 그러면? 피자집으로 가면 땅집을 찍고. 그래도 우리 그날 인도네시아를 한 달 동안 여행하면서 찍은 그 동영상을 여러 편으로 나누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